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성형입니다. 제가 이켄 기종은 나올 때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전 세대 버전이 인포틱 버전을 제외 그를 리뷰를 했는데 이번에 이켄사에서 A10 CPU를 채택하고 나서 최초로 이켄 버전을 올해 버전을 이렇게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리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해외에서도 저가 브랜드로 되게 유명한 타블렛 브랜드고요. 최초의 안드로이드 타블렛인 이켄 M001을 출시한 회사로서 굉장히 그쪽으로 이름이 나 있는 회사고요. 저가, 초저가, 이제는 저가 아니고 초저가 하면 한 번씩 이름이 언급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기 전에 이걸 몇 가지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제가 확장성을 이렇게 했거든요. 뭐냐면 제가 키보드하고 이렇게 했죠. 누를 수 있게 키보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우스도 같이 달아놨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달아놔서 아마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 대충 하고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오늘 리뷰할 기기는 이켄 T10이라는 기종이고요. 이켄 T10 같은 경우는 10.1인치 모델이고, 배터리가 5000 정도가 달려있고, 그리고 램은 1기가, 그리고 CPU는 제가 언급했다시피 올위너 A10이고요. 해상도는 1024x600 이래서 꽤 깔끔한 해상도고요. 그리고 그 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일단 제가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마우스가 굉장히 잘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보시다시피 전에 제가 초기 펌웨어를 지금 벌써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나오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걸로 해도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되죠.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되고요. 그럼 하나하나 더 볼게요. 제가 제일 볼수 있는 게 인터넷 웹 브라우저죠. 일단은 오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T10에 굉장히 적응력이 굉장히 강한 이런 거거든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제가 왜 이걸 좋아하냐면 오페라 같은 경우 글자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이거 보시면 제가 이거는 좀 그런데 이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서 DPI 설정이 그런지 아니 컨트라스트 설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하여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요. 강아지 보시다시피 글자가 뭉개져서 나오질 않아요. 아주 글자가 깨끗이 나오죠. 근데 이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제가 나머지 불러드릴게요. 이제 돌핀 브라우저 같은 걸 보시면 돌핀 브라우저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강아지 치죠. 굉장히 뽀록해 나와요. 화면 자체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검색어가 나오죠. 아까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뽀록해 나와요. 글자들이. 그러니까 설정이 좀 뭔가 좀그 브라우저마다 이게 맞지 않는 게 있는데 아마 이 버전에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보시면 이제 기본 브라우저 역시 똑같이 나오거든요. 일단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은 보시다시피 브라우저 자체는 굉장히 빠르고요. 보시면 좀 글자가 좀 희끄무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오페라 외에는 글자가 제대로 안 나오고요. 그래도 인터넷 쓰는데 문제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아이고 넘어가라. 제가 이거 켜놓고 보시면 랜드스케이프 모드에는 괜찮은데 포트레이트 모드에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무거나 한번 할게요. 이거. 하여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이제 뷰어들. 그러니까
지금 뷰어도 아주 잘 되고요. 이제 세문서를 치면 이제 한글 뭐 한글입니다. 뭐 이렇게 A, B, C, D, E, F, G 아주 잘 되죠. 그리고 뭐 칼리브레이션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세문서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열기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고 아니면은 뭐 책 문서 이런 식으로 해서 로컬 파일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여간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잘 되고 넘어가고 취소 문장 취소 아이고 아니구나 변경 취소 하고 그다음 뭐 다시 넘어가려면 이제 뭐 다큐멘트 고 예를 들어서 뭐 최근 파일이 아니고 잠깐만요 최근 파일이 이제 새로운 문서 만들기 해서 뭐 보시면 안녕하세요 잘 되죠 잘 됩니다 ABCD 아주 잘 되죠 삭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파워포인트 만들려면 이제 여기다가 뭐 슬라이드 제로 이런 식으로 포맷 그리고 포맷 더보기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제목 쓰고 말고 이렇게 제목 쓰고 뭐 예를 들면 슬라이드 제목 내거 하고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열어서 보기 슬라이드 보기 하시면 나오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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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죠? 삭제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그 외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킹 오피스 뷰어인데 이제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킹 오피스 뷰어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그 기능도 좋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글이 제대로 안 나와요. 한글 굉장히 느리게 나와요. 가, 나, 다 이렇게 라두 개씩 시켜요. 영어는 그렇게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뷰어로서 기능은 굉장히 좋은데 영문으로 할 때는 좀 괜찮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좀 느린 편이 있고 성능 그냥 보기에는 뷰어로서 괜찮은데 이제 그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려면은 퀵 오피스나 아니면은 그 다큐멘트 그거를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한글 뷰어 같은 것도 이제 이건 잘 보이고요. 한 컴은 제가 한글을 안 깔아서 모르 그 샘플을 안 깔아서 잘 모르고요. 다음에 네, 잘 나오죠? 제가 이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기계 같은 게 이제, 이거, 랜드캠 포트레이트 모드로 했는데, 손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 외에 무슨, 뭐, 코믹 뷰어 같은 거, 보시면 뭐, 잘 보이고요. 이거는 방금 생긴 JJ 코믹스의 퍼펙트 뷰어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ACB. 이 코믹 뷰어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나오고요.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코믹 뷰어도 잘 나오고요. 이제 뭐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문 리더 같은 경우 보시면 익스터널 HD에서 해서 어디 갔더라?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잘 나오죠. 근데 마우스로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잘 나오고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통적으로 뷰어들은 잘 보이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더 보여드릴 건 이제 유튜브 뷰어 같은 거요. 먼저 제가 설정해 놓은 게 있어서 뭐 아무거나 뭐 갤럭시 S 이런 거 보시면 광고는 싫어. 아무거나 뭐. 이게 고압줄 보여요. 생각외로. 뭐 아시다시피 고압줄로 보이니까 문제없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 이거 외에는 그
그다음에 기본 성능 까지 보여줄게. 알투투 벤치마크. 이렇게 안 뜨네요. 제가 벌써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안투투 벤치마크가 지금 안 뜨고 있네요. 그러면 다른 걸로 일단 발레모로 발레라모 발람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벌써 그 테스트를 해서 682 정도 나오거든요. 뭐 보통 한 700에서 750에서 600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수치 나오면 비디오 렌더링 하는데 큰 문제고요. 제가 다음 보여드릴 건 이제 뭐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쿼드런 어드밴스드고요. 사실은 저기 안투투는 벌써 테스트를 했는데 아마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잘안 되네요. 아마 제가 계속 그 사진 찍고 뭐 하느라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은 안투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쓰는 구형 버전하고는 틀리게 이제 신형 버전의 안투투는 그 쿼드런 스코어 쓰거든요. 이제 수치를 한번 보시면 저는 벌써 테스트를 했으니까 아니까 대부분의 서 수치를 가장 높게 나타내는 건 바로 그 3D 그래픽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2D는 그다지 좋은 점수를 못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부분도 이상하게 좋은 점수는 나타내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끝나시면 볼 대충 나올 텐데, 다른 거하고 비교하는 데이터가. 보시면, 글쎄요. 벤치마크 테스트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제가 조합을 해서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점수보다는 각그 거기에서 나온 점수를 보고 대충 이게 성능이 어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 A10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그 새로운 버전의 쿼드런 스코어 어드밴스드에서 한 1800에서 나오는데, A13 같은 경우는 제가 했을 때 2300까지 나왔어요. 그게 참 대단한 건데, 아마 A13 쪽이 A10보다는 훨씬 최적화는 잘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칩셋의 성능이 A10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는 맞고, 대신 이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512메가만 램을 쓰고 그다음에 840, 480 해상도만 이렇게 하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일부러 그렇게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끝까지 한번 나와봐야 될것 같아요. 올해 그 이번 달에. 보시면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쓴그 올인원 A10이 쓴 GPU가 그래서 40에서 45프레임 정도의 그 안정적인 속도를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RK2918 썼을 때, 비반테지 C800 썼을 때 이제 그 뭐랄까 프레임스가 계속 안정적으로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거 없이 이제 깔끔하게 잘 되고요. 이제 수치를 보시면 1600 정도가 나오죠. 삼성 갤럭시 넥서스나 무슨 갤럭시 탭보다는 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 수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CPU 점수는 그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3D 점수가 1684가 나오고 IO 점수 3795 정도 나오니까, 아마도 메모리 쪽에 뭐 최적화가 제대로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어지간한 수치니까 뭐 다른 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잊고 있었는데, 이거는 글쎄요, 그 어떻게 나왔냐면 시스템 인포메이션 보면 이제 세팅이 1기가로 세팅이 돼 있어요. 맥스 프리퀀시가 원래 올인원 A10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가 세팅이 돼 있냐면 그 최대 클럭스가 1.5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1.2 정도로 세팅을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1.0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 봐서는 아마도 배터리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뭐 웬만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마켓 문제인데요. 마켓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중국 마켓, 뭐 제가 W 마켓, G 마켓 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 플레이 스토어라고 지금 구글 마켓이 참잘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한글 딱 치면 이제 접속 GPU고 구글 키보드 뭐 언어팩 잘 성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한글 미쳐도 되고,
미나한 향기 키보드 뭐 오피스에서 뭐잘 되고요. 뭐꼭다 나타나지는 않긴 하는데 그래도 쓸만은 해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잘 나오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릴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ICS 특징은 이렇게 메뉴가 나와도 기능 버튼이 없어도 이제 그 밑에 메뉴바가 이렇게 보이면 이제 사라져요. 시간이 되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제가 또 보여드릴 게 다른 거 보여드렸는데 이제 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동영상 플레이어 중에서 이제 이게 기본으로 들어 있는 거거든요. 뭘 있냐면 뭐 이게 좋은 기능 그 AA10의 고유 기능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그 VX를 보여드리면서 하는데 이게 이런 기능이 있어요. 3D 모드 기능. 예를 들면 뭐 3D 뭐 옐로우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라이트 아날로그 뭐 근데 이게 별 쓸모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왜 쓸모가 없냐면 3D 모드가 왜 쓸모가 없냐면 이게 그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키보드로 하는 게 저기 그 안경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별 수용이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큰 문제점은 이게 한글 선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게 J에서 JA로 해놨는데 사실 이게 무슨 그 UFT 해도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이게 설정이 제대로 안 돼서 안 쓰나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쓰고요. 대신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한번 넘어갈게요. 게임이야 뭐 2D 게임부터 볼게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한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닌데 2D 게임은 대부분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일 재밌는 건 앵그리버드도 이제 키보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긴 한데 사실은 앵그리버드 같은 경우는 키보드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되니까 키보드 이런 다른 걸 해야지 재밌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키보드로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키보드로 하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앵그리버드 잘 되고요. 무슨 뭐 제가 풋볼 매니저 2012 그 핸드헬드 에디션이거든요. 아마 이게 풋볼 매니저 이게 뭘 기반으로 한 거냐면 제가 듣기로는 그 저기 PSP 2011을 기반으로 한 건데 뭐 쓸만은 해요. 근데 제가 안 해서 그렇지 뭐 하여간 뭐 컨테이너 게임 뭐 집으로 가서 옵션 그 다음에 뭐 엑시트 게임 뭐 혹시 여기에 빠지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 하이퍼 점프 같은 거 잘 돼요. 근데 잘 되긴 하는데 제가 이건 지금 이걸 센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잘 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 보시면 이게 탭탁 쳐서 탭 해가지고 하는 게 재밌죠. 이제 던 그 카이로소프트 사이 게임도 아주 잘 되고요. 보시면 이제 잘 넘어가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게임 안 돼 2D 게임 넘어가는 거를 넘어가. 그 다음에 게임 덱 스토리 잘 되죠? 잘 되죠? 이거 끄고 참 이거 재밌는 기능인 것 같아요. 툭툭 치면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3D 게임 제가 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아스팔트 5고요 뭐 원래 제가 잘 쓰는 게임이니까 뭐 보여주는 거니까 뭐 아무거나 뭐 스피드 딱 하고 귀찮으니까 동영상 끄고 잘 되죠? 넘어가면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려서 이게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죠. 사실 보면 이렇게 화면이 찍혀지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 제가 세팅을 안 해놔가지고 지금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예,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와서 돼요. 그럼 키보드 다시 생기고. 이게 좀 어이없긴 한데, 그래도 잘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사무라이 2, 벤저스도 잘 돼요. 이게 그, 아스팔트 2도 이제 껐다 켰든지 아니면 뭐, 설정을 하든지 뭐 해서 해야 되는데, 좀 기다리셔야 돼요. 로딩 타임이 좀 길어요. 저도 되죠? 뭐. 알리죠? 일단은 실어서 끄고 그리고 엑시트 게 그리고 보여드릴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히어로 오브 스파르타 하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 하는 것 자체가. 뭐 키보드를 하면 되는데 뭐 손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고 하면 되고 로딩 타임이 좀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되는 게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 이제 안 되는 게임이 몇 개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되고 좀 이렇게 깨지긴 하는데 되기는 돼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게임을 하긴 좀 그래서 하고 지금까지 그 이런 거 보여드렸고요. 근데 제가 하나 안 보여드린 게 뭐냐면 게임 같은 거 지금 안 되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샌드스톰 이거는 게임로프트사의 게임인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잘 돼요. 약간 진행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잘 되죠? 스크린 6개 키가 안 맞아요. 키가 보시다시피 키가 안 맞아요. 됐죠? 예스. 보시면 눌러지진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게임 중에서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게 꽤 많아요. 샌드스톤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고스톱 같은 경우 이제 한글 걸 보여드린 게 아까는 약간 그런데, 이런 건 잘 돼요. 근데 대신 이런 식으로 글자가 좀 짜게 돼서 나오는 게 문제가 있긴 있는데, 하여간, 보시다시피 지금 게임도 잘 되고,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마우스도 잘 되고, 이제 제가 TV에 연결시키는 건 안 보여드렸는데, 일단 TV 연결도 잘 되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근데 몇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제 배터리 문제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 뭐 그래도 4시간 5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제 24번째 그 다음에 그것도 기념비적인 이켄의 기기를 리뷰를 했는데요. 기기 자체는 나쁜 편은 아니고요. 만약에 넷북 대형으로 쓰기도 굉장히 편해요. 다만 이제 ICS라는 그 특유의 그것 때문에 호환성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1인치라는 그 스크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거 외에 그런 거는 뭐 다른 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큰 문제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제가 아까 보였던지 그 대비 문제가 있어서 그 인터넷에서 보면 글씨가 그 웹 브라우저에서 따라서 이제 글자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는 이제 기능성이 가장 좋다는 킹소프트 오피스가 이거는 그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ICS에서 근데 키보드를 깔았을 때 이제 한글을 입력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야 뭐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쓰기에는 그 10인치짜리 총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자체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요. 한 14, 5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혹시 넷북 대용으로 쓰려면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